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나갈 준비를 해볼 건데, 오늘은 스킨케어 위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먼저 토너를 양볼에 붙여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한쪽 면 극세사, 한쪽 면 이렇게 닦아내는 면인데, 극세사 면으로 피부에 닿게 착 붙여놓고, 오늘은 여권 만들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권 사진도 또 찍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거니까 메이크업을 하고 찍었지만, 여권은 솔직히 비행기 탈때 말고는 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비행기 탈때 항상 화장 안 하고 타기 때문에 굳이 메이크업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킨케어하고 눈썹이랑 피부 정돈 그리고 립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피부 열감 내리는데 좋은 스킨케어 루틴 보여드리고 또 요즘에 잘 쓰고 있는 파운데이션 프리 제품들도 가볍게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붙인 패드는 요 제품인데 이게 작년에 나왔던 제품이고요. 피부 열감이 좀 내려가는데 이게 붙이자마자 화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붙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시원해지는 게 느껴져요. 이거를 처음에 겨울쯤에 써봤는데 그때는 사실 좀 춥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거 자극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날씨 더울 때 사용을 해보니까 자극적이지 않고 딱 자연스럽게 시원한 느낌이라서 여름용으로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반대쪽에 여기는 좀 결이 살아있는 이런 면인데 보일지 모르겠지만 얼굴 전체를 한번 닦아내서 피부결을 정돈해줄게요. 제형은 약간 미끈미끈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흡수가 싹 되면서 수분감만 충전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센스랑 크림을 사용할 건데 이것도 같은 라인 제품들이에요. 에센스. 를 양볼에 한 번씩만 펌핑을 해가지고 바를게요. 딱한 라인으로 맞춰 쓰는 게또그 뭔가 만족감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듀이트리 카밍 라인으로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에센스도 흡수가 되게 빠른 편이에요. 그 다음은 크림 사용할게요. 크림도 이렇게 튜브 타입이고요. 약간 연두색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되게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되고 확실히 그 과다한 피지가 좀 컨트롤이 돼요. 수분감도 나름 잘 충전을 해줘서 아까 제가 쓴 것처럼 토너 패드를 팩처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에센스를 두 겹 바른다거나 크림을 두겹 바른다거나 하면 건성인데 끈적이는 마무리감 싫어하는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스킨케어는 끝이고 그리고 이제 피부톤 정돈을 하려고 하는데 파운데이션은 안 쓰고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파데프리용으로 좋은 제품들을 몇개 가져가 봤어요. 일단 좀 쉽게 바를 수 있는 쿠션이나 팩트 타입은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해요. 에스쁘아 토너 쿠션 가볍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컬러가 있어가지고 조금 커버력이 있는 듯한 느낌이 나요. 제형은 이렇게 진짜 부드럽게 발리고 마무리감이 막 보송한 편은 아닌데 일반적인 쿠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은 이런 거 선팩트도 자주 사용을 하는데 밤 타입이고요. 톤업 팩트이긴 한데 톤업이 막 엄청 확실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얗게 되지는 않고 그냥 살짝 맑게 만들어주는 느낌? 그 에이지 트위니스 특유의 되게 번들거린다고 느껴질 수 있는 광이 없어요. 그냥 내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광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좀더 바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잘 쓰는 거 이거 셀퓨전시 토닝 선 쿠션인데 얘는 이렇게 핑크 컬러 베이스라서 좀 가볍게 두드리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맑아지는 피부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형이 되게 촉촉한데 이게 수분감이 엄청 풍부해가지고 바를 때에도 좀 촉촉한 느낌이 들고 스킨케어를 살짝 덜어내고 발라도 끈적이거나 답답하지가 않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핑크빛 베이스라서 약간 붉은 느낌이 날까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오히려 얼굴에 발라보면 좀 칙칙한 톤이 커버가 되는 딱그 정도라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리퀴드 타입 제품들은 이렇게 네 가지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요 바닐라코 틴티드 모이스처는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요거 되게 괜찮아요. 이거 송래브 톤업 크림인데 얘도 이런 베이지 컬러예요. 그래서 좀 피부 톤을 더 고르게 이제 한톤 맞춰주는 느낌이 있고 좀 부드러운 타입이라서 바르기에도 편하고 모공 끼임이나 주름 부각
이런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잘 써요. 얘가 로지 컬러랑 베어 컬러가 있는데 베어 컬러를 조금 더 잘 쓰고 있어요. 로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커버가 되는 느낌보다는 진짜 피부를 맑게 환하게 밝혀주는 느낌이 있었고 베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얗지 않으면서 피부톤을 적당히 고르게 딱 커버를 해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붉은기가 있을 때는 베어 컬러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카데프리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고 오늘은 요 셀퓨전 씨 토닝 쿠션을 써보겠습니다. 이 스펀지가 좀 단단한 편이어가지고 꾹 눌러도 한 번에 많은 양이 확 묻어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 조절은 좀 편하고요. 바르면 수분감이 진짜 풍부해요. 좀 촉촉하게 빛나는 밀착된 수분 광채 피부를 연출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끈적이지는 않고 이렇게 이쪽만 발랐는데 약간 환해지면서도 너무 하얗지 않고 좀 매끈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광도 막 좔좔 흐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깔끔해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얘가 밀착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모공이나 요철 이런 것도 커버를 하면서 마스크를 썼을 때 그 묻어남도 없더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바르면 처음에 딱 찍었을 때 되게 하얀 것 같은데 막상 펴바르면 좀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바를 때 밀리거나 막 들뜨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 제가 한동안 피부가 엄청 푸석푸석하고 좀 따갑고 그랬는데 그럴 때 사용했을 때에도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소나무 향 같은 게 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크림 향에다가 소나무 향을 좀 섞은 느낌이 나는데 소나무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약간 향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바르고 이 앞부분에만 한 번 더 덧발라줄게요. 얘가 덧바른다고 해서 또 무거워지거나 이렇게 뭉쳐 보이거나 그런 건 없고 약간 조금 더 밝아지는 가벼운 레이어링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칙칙한 피부를 한번 커버를 했고요. 이렇게 다 바른 상태에서 만져보면 매끈하게 얇게 코팅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끈적거리지 않고 약간 맨들맨들에 가까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얘가 수분감이 많아서 그런지 이걸 얹을 때 좀 시원한 물 바르는 것 같은 가벼운 쿨링감도 조금 있어요. 들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두드려서 발라주기에 좋습니다. 선크림은 자주자주 발라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피부까지 하고 장시간 외출을 한다 그러면 이 위에 파우더를 한번 바르는 게 조금 더 뽀송하겠지만 오늘은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눈썹을 그리겠습니다. 어제 눈썹 정리를 해서 눈썹이 깔끔해졌어요. 그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너무 길게 그리지 않고 눈썹 빈 부분 채우면서 모양 잡는 느낌으로만 그릴게요. 요즘에는 사진관 가면 눈썹도 다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더라고요. 너무 막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브로우는 솔직히 컬러가 내가 원하는 만큼 쫙 또렷하진 않은데 생얼에 그리기에는 자연스러운 흐릿한 느낌이라서 좋아요. 약간 그 눈썹 문신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내기에는 이게 딱 좋더라고요. 바로 립을 바르고 끝내겠습니다. 립은 요거를 쓸게요. 이게 또 입술이 너무 반짝반짝하면은 사진 찍었을 때 과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원래 내 입술색 같은 느낌으로만 발라놓으면 이것도 사진관에서 뭐 컬러를 좀 진하게 아니면 좀 연하게 수정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관만 믿고 갑니다. 립밤은 좀 단단한 타입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광이 번쩍번쩍하지도 않고 컬러도 좀 자연스럽고 인위적인 느낌이 없어서 이렇게 바르기 좋아요. 앞머리가 기가 막히죠? 저는 롤을 풀어서 그냥 이거 탱글 티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탱글 티저 브러쉬예요. 이걸로 이렇게 빗어줍니다. 탱글 티저가 곱슬머리가 쓰기에 진짜 좋아요. 그리고 옷은 그냥 이런 까만 티 이렇게 편하게 입고 여권 사진 찍고 여권 만들러 갔다 오겠습니다. 요즘에 사용하면 좋은 좀 피부 열감을 낮춰주는 시원한 스킨케어 제품들이랑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톤업 제품들 소개를 하면서 가벼운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